현덕이 덕분에,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2020년 마지막 거래 어떤 종목들과 함께 해볼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이 코너를 만들면서 이게 적중할 수 있을까? 참 많은 부담도 갖고 그래도 하나의 모험이지만 전체적인 투자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워드리는데 초점을 맞춰보자 하고 준비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원했던 그런 목표치를 다 달성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기간도 LB세미콘을 저희가 지난번에 7거래 안에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단 3거래 만에 지금 장중 13% 수익 내면서 1차 목표 주가를 터치했거든요. 네. 리뷰해볼까요? 이때도 제가 이제 7일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는 사실 연말에는 수급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배당락에 의해서 이 개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 수익이 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어제와 오늘 시장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LB세미콘도 시장의 주인공이었고 LB세미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실적은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에서 나왔지만은 앞으로의 실적은 이 CMOS 이미지 센서. 우리가 이 거시경제를 좀 알게 되면은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볼 수가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해서 반도체 대규모 투자해서 많은 장비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소니를 잡기 위한 CMOS 이미지 센서 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하고 그 매출이 바로 1월 달부터 잡혀져 있기 때문에 LB세미콘이 급등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보면요. LB세미콘이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1차 목표가를 15,0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00원 바로 돌파했고요. 2차 목표가를 제가 17,000원 제시했습니다. 17,000원까지도 제가 볼 때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패키징 관련주가 다 올라가거든요. 자, 넷패스가 급등하고 있고요. 넷패스 아크가 둘 다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패키징의 또 종목 중에 하나인 하나 마이크론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키징 종목들이 급등하고 나서 앞으로 지금 이 여러 가지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많은 장비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한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중요한 건 미세공정이기 때문에 이 미세공정 쪽에서의 종목만 몇 개 잘 알고 계셔도요. 내년도에 대박을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2차 목표가는 17,000원까지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하신다면은 더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 종목은 한미사이언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좀 올라가다가요. 제가 제시했던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걸 가지고 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이 종목을 제가 왜 오늘 리뷰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사도 괜찮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리뷰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이유가 뭐냐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더나의 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 백신을 확보했다고 했고요. 이 모더나의 대표가 이 모더나의 백신 생산 기지를 한국에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을 만들 수 있게 준비해둔 곳이 바로 한미사이언스, 한미플랜트거든요. 실제로 이 메신저 RNA 백신은 지금까지 메신저 RNA로 어떤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신저 RNA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세계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 준비해둔 게 바로 한미사이언스고 연간 10억 회분을 만들 수 있는 물량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모더나가 원하기만 한다면은 바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이 바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계약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한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지금 그 글로벌 기업하고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든 조만간에 한번 계약 얘기 나올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성과를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다 100%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한번 요렇게 종목을 고르는구나 챙겨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카테고리를 한번 볼게요. 네. 키워드는 오늘도 IT, 반도체 급등이고요. 7일 안에 20% 수익을 내겠다. 사실 그전에는 반도체주가 워낙 대형주만 가서 그렇죠. 이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중소형주 장이니까 7일 안에 IT도 충분히 20% 갈 수 있습니다. 저희 바로 그냥 뉴스로 들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급등 키워드로 볼 수 있는 뉴스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인텔, 삼성전자에게 밀렸다 이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반도체 같은 것을 오늘의 키워드를 그냥 반도체로 보려고 하다가 그러기엔 좀 약간 밋밋해 보여서 반도체 급등이라는 걸 좀 달았는데
지금 시장을 본다면은 실제로 다음 이 내년도에 쓸 슈퍼 후반기에서 크게 올라갈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올라가는 종목 산다면은 제가 볼 때는 20% 이상 수익 나는 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수익을 20% 잡았고요. 일단 인텔이 삼성전자 밀렸던 이야기는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삼성과 대만 TMC 등에 밀렸기 때문에 인텔은 이 반도체 생산 부분을 털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 반도체 생산하면은 인텔이었거든요. 인텔이 1인자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잡았고 TMC가 잡았고요. 최근에 이제 인텔이 그 TSMC나 삼성이 들어가고 있는 5나노미터, 7나노미터까지도 구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텔에서는 이 파운드리를 거의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삼성의 입지가 커지고 있고 사실 삼성의 지금 TSMC에 비하면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 좀 낮아요. 2등이긴 합니다만은 TSMC는 50%가 넘고 삼성 같은 경우는 1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인자지만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 서포인트에서 한 말에 의하면은 인텔의 지분을 지금 10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인텔은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입지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근데 이거 핵심은 미세공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뉴스에 있어서 그냥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세공정 관련주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면서 대형주만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가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내 거는 못 올라가다 보니까는 좀 소외가 됐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뛰는 삼성전자에 나는 반도체 중소형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중소형주가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 그다음 하나마이크론 어버브 반도체도요 급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만 뭐 30%에서 5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미세공정에 있어서 앞서 나가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주는 올라가 봐야 많이 못 올라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삼성전자가 50%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중소형주는 그 몇 배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소형주로 좀 집중해보자라는 차원이고요. 실제로 D램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3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내년에 IT의 슈퍼왕기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IT 쪽으로만 간다 하더라도 내년에 먹을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뉴스에 있어서 뛰는 삼성전자 위에 급등할 중소형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많은 IT 반도체주 중에서 왜 이 종목을 골랐는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7거래일 만에 20% 수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목표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종목 설명과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이것도 사실 7거래일이 아니라 좀 내년도부터 시작한다면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종목은 네. PSK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SK는 스트립 장비로 유명한 종목이고요. PR 스트립에 있어서 이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스트립 장비가 뭐냐면 일단 뭐 PR 스트립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도 있는데 일단은 그 PR 스트립은 뭐냐면요. 포토레지스트를 벗겨내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스트립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미세공정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건데 이 PR 스트립 장비하고 이 뉴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하고는 원래는 과거에는 그냥 이런 장비들이 쓰였지만은 미세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더 고성능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PR 스트립 장비 같은 경우는 PSK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상용화시켜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기존 장비보다 더 고가의 장비를 매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고성능 장비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두 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뉴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도 지금 이 개발에 성공해서 매출이 크게 늘 거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지금 PR 스트립 장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뉴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까지 합쳐진다면은 그 매출은 더 크게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2021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준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막대가 이번 연도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굳이 수치를 안 본다 하더라도 눈대중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이 네 개의 막대보다 지금 이 뒤에 네 개의 막대가 훨씬 길고 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기존 그 스트립 장비에 있어서 매출도 꾸준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시장 점유 1등이고요.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이 뉴 마스크 스트립 장비에 있어서 새로운 매출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IT 장비들이 미세 공정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TSMC를 잡는 부분, 그 다음에 인텔이 처진 부분도 미세공정에 성공을 한 기업들은 점점 매출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미세공정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은 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심이 있는 게 바로 이 스트립 장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출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실제로 단가가 2.5배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도 많아지는데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좀 그 이 빨간색 영업이익인데요. 좀 줄어들었지만은 내년도에 크게 급증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매출도 많아지고 영업이익도 급증하기 때문에 실제로 PSK 같은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PSK도 주가를 보시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추세가 잘 올라서고 있는데 한번 지난주였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급등이 안 나온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세공정 관련주들, 미세공정과 관련된 패키징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종목 아직까지 안 올라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매수 관점으로 딱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4만 4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2차는 목표가를 5만 원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장기 전망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5만 원보다도 더 높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뭐 며칠 동안 얼마까지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걸 말씀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4만 4천 원, 2차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8천 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1차 4만 4천 원, 2차 5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 채팅방 보고 왔는데 네. 무료 방송에서 네페스아크 이야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덕분에 어제 수익 내셨다고 축하드린다고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하셔야죠.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폐장이 되는데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겠죠. 내년도에 준비를 하는 사람은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뭐 이번 연도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할 수 있는 종목과 노하우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에 무료방송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또 무료방송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네페스아크라는 또 종목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고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